하나님의 나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질서가 있고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질서는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 중에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법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 창조도요,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한테 창조한 세계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광 드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창조하는데 인간의 손이 들어간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의 나라 속에 우리가 그저 들어가서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구속사역 때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그 구속사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믿음으로 그걸 갖다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몫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지어내시고 성취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무장하고 쫓아왔을 때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었을 때에 모세는 그 앞에서 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너희들이 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대적하고 그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드렸습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이 말을 갖다가 아주 많이 반복했습니다. 사무엘도요, 그의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앞에 있을 때 전쟁에 앞서 나가서 전투하는 지역이에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만들어 가서 성가대만 부르게 한 전투가 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왕 시절에 아람이 큰 군대가 연합 세력 가지고 이스라엘 쳐내왔을 때에 그들은 그 세력 앞에서 중과부족입니다. 그들의 수위에 밀렸습니다. 그들이 오는 놀라운 그 병력과 그들의 전술을 봤을 때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그 당시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그 전선 가서 너희들이 서가지고 한번 서서 봐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고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즐기하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넘기라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게 되면 저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세요. 하나님의 질서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의 영적인 법칙이 뭐냐? 그럼 여러분, 지혜의 영적인 법칙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들의 몫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내가 말했으니까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말씀입니다. 62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62절과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누군가가 파수꾼이 되어, 누군가가 파수꾼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들 화답하셔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누군가가 파수꾼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일종야, 낮과밤이에요. 밤낮 잠잠치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어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고, 이 땅에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고 주 앞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크리스천들의 삶의 기본이에요.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이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한다. 말씀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저는 요즘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도록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떻게 강하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저는 참 요즘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모니가 쉬지 말고 쉬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요? 온 인류가, 온 열방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주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요, 정말 자신을 못 살게 할 만큼, 정말 예수님을 못 살게 할 만큼 예수님을 쉬지 못하도록 쉬지 말고 그분을 찾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파수꾼이 되어 주 앞에 잠잠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젊은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벌써부터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저는 진짜 원해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쉬지 말고 주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미래에 하나님 어떻게 그를 쓸까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성도의 삶을 살면서 도전 받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이건 하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는 파수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은 파수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깨어있는 것이 파수꾼의 모습이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경계 근무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저의 머리를 톡톡 칩니다. 일어나, 일어나, 네 시간이야 하고선 일어나래요. 안 일어날 수가 없지요. 나의 전반에 있었던 우리 저 뭡니까, 전우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가야지만 교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을 쉬는 거예요. 밤에 2시간 이상 쓰는 거예요. 경계 근무를 보초가요, 참 많이들 보초 쓰다가 자지요, 졸아요, 졁니다. 뭐 저도 종종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친구가요, 졸다가는 참모장한테 걸려버렸어요. 순찰했던 참모장한테 걸려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온 부대원이 엄청나게 기합받았어. 아주 혼났어요.
여러분 파수꾼은 끼어 있어야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파수꾼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끼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그리고 여러분 적진이 다가올수록 더 맑게 정신 바짝 차려 경계근무를 써야 돼요. 옛날 무드셀라는 그 시대의 파수꾼의 모습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은 창을 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창을 든 사람이 망대에 우뚝 서서 성벽을 지키고 있을 때 그 마을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은 안전이 되는 거예요. 무탈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어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언제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권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도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말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무술의 첫 번째 모습은 다 잠들었을 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편하게 자고 싶어 한다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성벽 위에 서서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나이다. 그 자리에 서겠나이다. 그런 성도님은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파수꾼은 적진을 살피는 것이 파수꾼의 모습입니다. 적진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저희 조세에는 이만한 망경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쫙 봅니다. 계속 봅니다. 그들의 동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저기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계속 관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어떻게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가와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백성을 갖다 망가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미리 알아 이런 전술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상만이 현실이 아니세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 세계의 실체가 또 하나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현상 속에서 사탄의 충동질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갖다가 무너지게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갖다 손상받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파멸로 이끌어가는 악의 영과 그거 대적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런 흐름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악의 영이 득세하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여러분 파수꾼이 되어줘야 됩니다. 악의 충동 세력들의 육체의 소유를 얼마나 충동질하면서 우리를 부도덕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폐륜으로 몰아가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신문을 볼 때마다 충격을 많이 받아요. 아, 지금 얼마나 폐륜으로 급하게 강하게 물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 안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말세야 말세야 그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 영을 정복받은 자들이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 전략을 짜고 전술적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의 대적하고요, 하나님 교회를 가 조롱하는 이 세력의 흐름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영의 눈을 열어 이런 흐름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 이대로 있으면 안 되죠. 파수꾼이 되셔야죠. 이단의 세력, 무슬론의 세력, 동성애의 세력, 사탄교의 세력, 뉴에이지의 세력 다
이거 여러분 배후에는 악한 영들의 영향받은 사람들이 이걸 극대화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이들의 흐름과 동태, 이들의 전략과 전술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분별하여 종일 종이야 잠잠치 않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쉬지 말고 주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주가 필요하고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앞서 나가서 내가 무엇이 갖겠다는 것, 이건 복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분이 막아주시는 일을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죄를 개멸시키십니다. 다만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쉬지 말고 종일 종일 잠잠치 말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시기만 하면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굉장히 큰 영향력은요, 주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거 빠지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되는 거예요. 셋째는요, 파수꾼의 모습은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다. 에베소 3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내 경고를 들려줘라. 이것이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파수꾼은 주의 경고입니다. 주의 경성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걸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악의 충동 세력이 얼마나 활개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지금 여러분 자살하는 것이요, 유행이 돼버렸어요. 사업하다가 여러분 조금 어렵게 되면 유서 하나 써놓고 죽는 것이 지금 너무나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요, 얼마나 불륜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 말하기 부끄러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명수단을 얻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를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현상이 뭡니까? 다 악의 충동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수욕이요, 우리를 끝없이 몰아가는 악의 충동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경박하게 몰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뭡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이 시대를 여러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런 흐름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악의 영을 입은 영의 힘을 입은 조직들과 잔태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갖다가 조롱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이렇게 그 뭡니까 무시하는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교회들마다 시험들게 만들고 성도들이 사분오열되게 만들고 분열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보지 못합니까? 별것 아닌데 온통 신경쓰게 만들어 서로에게 실망되게 하고 상처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 귀한 것들, 더 중요한 것들 기도가 끊어지게 만들고 그 말씀이 겉들게 만드는 성도의 사명의 자를 이탈하게 만드는 흐름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이가 모이를 갖다가 쪼아먹지 않아요. 마귀놀이를 흩어지게 만들어요. 하나하나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 뒤에서 다 하나하나 쪼아먹어버려요. 다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흐름을 이런 전략을 보지 못합니까? 아시고 우리가 경중해야 돼요. 아시고 이름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귀의 전략, 전술을 속지 말고 대적하도록 알려줘야 돼요. 배후에는 악의 영들의 세력,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주고 배후에는 악한 영을 묶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배후에서 이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래요. 그럼 마귀가 피한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셔야죠. 배우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대적해야죠. 그들을 묶어야죠. 두 번째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여 알려주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세요.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십니다. 아침이 날씨를 분별하듯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게 됩니다. 도덕성이 부패가 되면 미래에 가져올 지향이 눈에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한 다음에 에덴 동산이 엉겁기나는 저주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남색하고 여색하고 땅에 부르짖음이
충만하더니 그 땅의 지혜의 재앙 불러들여 불과 유황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 악의 충동 속에 세력이 강해지더니 악이 관영하더니 마침내 홍수의 재앙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런 도덕성의 부패가 미래에 가져올 그 지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지금 여기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아니세요. 오바마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시에 3천만 명 이상이 보험이 가입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것이 우리 몸에 침을 탁 흘렀는지 모를 거예요. 만약 이것이 훗날에 666으로 가게 되는 시스템이 된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의 아침 날씨를 보고 오늘 어떻다는 걸 보는 것까지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직은 아니지만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며 무장해야 될는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는지 이해됩니까? 이번 8월 달에 우리 부산에서 WCC가 일어나요. 근데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종교주의자들이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있어요. 폭넓게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의 종교를 인정하자고 외칩니다. 이제 곧 이것이 대세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배후에 사탄의 전략, 무서운 전략이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지금 어떠로 가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모습이에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 이제 그런 거 그만해도 돼 그래요. 다 아니까. 다 아니까 안다니까 다 아니까 괜찮대요. 여러분, 아는 걸로 끝날 겁니까?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아야죠. 사명을 받아야죠. 실제로 여러분 준비해야죠. 깨어서 무장해야죠. 그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서 그들을 보호 속에 가득 보호막 안에 있게 하죠. 그 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경적의 말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줘야지요. 우리가 또 한 가지 될 것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며 존경해 주며 세워가야 됨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럴수록입니다. 어두울수록 우리가 우리끼리 더욱 빛을 발해야 됩니다. 추울수록 우리끼리 더욱 따뜻하게 품어줘야 됩니다. 세상이 거칠 때면 우리 안에 더욱 부드럽게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세상이 신뢰가 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더욱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플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 악플 때문에 상처받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사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신뢰와 존경을 더해주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 그를 끝까지 품어주며 돌아오기를 예수님에게 몇 번 시도를 주었습니다. 부인한 베드로 찾아가서 품어줄 때에 그의 허물을 하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돌아오게 할 때에도 전혀 문제를 들춰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서로 위로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권해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파수꾼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위에, 망더위에 여러분 서본 적 있으세요? 보추가 돼서 망더위에 올라가서 제가 서 있어요. 저 바깥에는 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밤은 깊어지고 있어요. 파수꾼의 자리가 여러분 그냥 거주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선이에요. 마귀가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갖다가 너도 제거할지 모를 만큼 영적인 전선이에요. 기도하러 들어가면 마귀가 눌러버려. 질치게 되게 만들어. 기도가 목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기도하려면 여러 이상하게 딴 일을 하게 만들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파수꾼의 자리는 여러분,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밤이 깊어서 춥습니다. 많이 추워요. 그걸 홀로 그 길이 서 있기 때문에 위로워요. 참 고독해요. 그리고 여러분, 퍽이나 졸려요. 피곤합니다. 파수꾼이 일단 한밤중입니다. 그러니 나도 실컷 자고 싶다. 남들 보는 영화, TV 나도 실컷 보고 싶다. 남들이 저렇게 신나게 놀러갈 때 나도 놀러가고 싶다.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세상 유행 향락 쫓아갈 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수꾼은요, 그런 걸 많이 끊어요. 많이 끊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군가가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올라가서 종일종야 잠자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자가 되어주기를 신이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내가 할 테니 내가 일할 테니 내가 역사할 테니 너는 쉬지 말고 나를 쉬지 못하도록 해달라.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훗날 그의 나라 가서 칭찬과 상급과 존경을 받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파수꾼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 그러나 그날에 가서 영광과 비교되지 못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파수꾼의 자리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지킴받는 것이지, 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사람들이 지킴받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을 지켜야지 저 악의 충동 세력들이 이제는 무너지게 되지, 악의 영을 갖고 있는 저들의 조직과 모든 세력들의 주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지, 주님께서 막아야지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거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쉬지 말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므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식들이 살고 이 지역이 재앙받지 않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지키는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파수꾼이 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호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정말로 종일종이야 주 앞에 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제가 기도하다가 뒤돌아봤는데 우리 장로님이 거기 앉아있어. 이쪽에 여기 우리 권사님이 앉아있어. 놀랍게도 우리 젊은 형제자매가 저 뒤에 앉아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거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우리 젊은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